예전에는 내가 이걸 막 그 이거 뭐 일반한 구할 때 미분한 다음에 뭐 맨 앞에 걸 빼준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. 여기서 왜 미분을 건드려 먹어? 항상 교과서에 있는 대로 공부하는 것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. 아주 예전에 저 10년 전에 설명했던 건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. 왜? 그 수능 기조도 점점 변하는 거니까. 그리고 예전에 10년 전에 15년 전 그렇게 오래 사셨나? 아,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. 그때 아무튼 그 옛날 시절에는 학원에서 고1, 고2도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야. 걔네들은 내신 문제랑 수능 문제랑 기조가 다른 건 알지. 이상한 말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도 막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고 이렇게 아주 그쪽으로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, 고등학교 2학년 강좌도 어디에 맞춰서 교과 과정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개념의 신이라는 건 교과 과정이나 조금 벗어나는 것 중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것들은 교과 과정에 벗어나다기보다 좀 옛날 구린 문제지만 설명하는 게 있긴 해. 하지만 지금 요거는 100% 수능 강좌라서 개념 때려잡기 고등학교 3학년 요거는 100% 수능 과정. 그래야지 훨씬 더 적어 하는 게 쉬운 거예요. 뭐 하는데? 수능 시험을 바라보는데 훨씬 더 접근이 쉬운 거야.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뭔가 빠른 방법, 이상한 방법 그거를 뭐 대입해가지고 답 나오는 게 되게 막 빨리 접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선 계속 지우는 거예요. 뭐를? 생각의 재료들을. 어차피 20번, 30번은 생각 싸움이에요. 인강 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20번, 30번은. 완전한 개념에서 계속 연습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시나리오 세우는 연습을 통해서 그걸 맞출 수 있는 거지 무슨 막 기적의 풀이법 이런 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교과서에 맞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방식대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단 평가원이 좋아하는 건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. 응? 아니 하라는 대로 하세요.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.